만나면 좋은 친구 MBC. 와,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 달력도 이제 딱 한 장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한 해의 마지막이자 본격적인 겨울을 알리는 12월입니다. 참 여러 가지 일들로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차근차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12월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의 첫 순서는 동네 책방으로 가볼 텐데요. 춘천의 구도심에 있는 아주 특별한 책방이래요. 마음을 두근두근 거리게 하는 깜짝 책부터 꿈꾸는 청소년의 미래에 선물하는 미미책이 있는 특별한 책방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책장마다 칸칸이 행복이 꽂혀 있는 공간. 차곡차곡 꿈을 쌓아 올린 부부의 작지만 특별한 책방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높은 건물이라곤 보이지 않는 춘천시 근화동 구도심. 번화가도 아닌 이 마을 골목 안쪽에 최근 책방이 한 곳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부터 하나둘 단골이 생기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뭐 어떤 곳이에요? 아, 여기는 큰 서점은 아니고요. 작은 책방인데요. 좋은 책하고 좋은 사람들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곳이고요. 커피도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펼쳐지는 벽면 가득한 서가. 북큐레이션부터 남다른 주인장의 센스가 돋보입니다. 단순히 경제서적, 여행서적 이렇게 장르로 구분하는 게 아닌 오히려 궁금증을 유발하는 항목들. 심지어는 이런 항목까지 있는데요. 아예 무슨 책인지도 모르게 꽁꽁 포장해 놓은 책들. 아니, 이건 왜 이런 건가요? 아, 이 책은 저희 책회가 적은 키워드만을 보고서 고르실 수 있는 책입니다. 이름과 내용도 모르고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검색 게 지금 익숙해져 있잖아요. 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책을 보게 되는데 예전에 어릴 적에 책 내용을 전혀 모르고 책장을 펼쳤다가 느꼈던 즐거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사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환불 되나요? 아, 환불 안 됩니다. 그냥 재밌게 보세요. 아. 뜻밖의 즐거움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깜짝책 바로 옆쪽에도 신상치 않은 책들이 보였으니 미미책? 이건 또 뭐죠? 책방의 청소년 프로그램이고요. 어른들이 와서 먼저 결제를 해주시면요, 아이들이 와서 본인들이 보고 싶은 책을 골라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일명 미래로 보내는 미리 계산한 책 선물. 어른들이 직접 골라 계산해둔 책을 청소년들이 가져가도록 해주는 거죠. 요즘 친구들이 사실 입시를 위한 책 위주로 많이 보게 되는 현실이 조금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직접 본인들이 보고 싶은 책을 마음 편하게 골라갈 수 있게 하고 싶었어요. 춘천 시민분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지만 의외로 여행 오신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하고 재밌어 하시면서 기념으로 많이들 선물해놓고 가셔요. 청소년 여러분, 부담 없이 골라가세요. 고생하셨어요. 그림 가져왔어요. 일단은 여기다가 놓을까? 그나저나 책방에 웬 그림들이죠? 미술 작품인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정은혜 작가님 그림 전시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사용될 그림이고요. 책방에서 전시회도 하네요. 그냥 일반 전시는 아니고요. 정은혜 작가님이 책에 관련된 전시이고요. 그림을 어디다가 걸까? 2단에 있는 책을 위나 아래쪽으로 옮겨놓고 이런 형태로 해서. 아니, 가벽 설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문화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책방을 꾸려나가고자 하는 부부. 두 사람은 같은 꿈을 위해 오랜 직장 생활도 과감히 정리했다고 합니다. 책방을 하시려고 조기 퇴직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집에도 방 하나에 책이 꽉 찰 정도로.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시면 어떠세요? 만지고 싶잖아요. 책이나 물건에 대해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버님도 안고 싶으세요? 아, 그럼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손으로 만지고 보고 나서 고르고 싶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책방을 꼭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희 동네 책방을 사랑해 주시는 독자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책들이 찾아주시는 분들의 취향으로 같이 섞여가는 거죠. 그리고 이 공간이 점점 저희 두 사람만의 공간이 아니고 근화동, 더 나아가서는 춘천 시민 이런 분들의 공간으로 변화되어가는 이 과정이 동네 책방만의 어떤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책방에 주무세요, 아버님이시죠? 아유, 그거야 뭐 신랑을 빼면 안 되죠. 신랑이 최고. 신랑이 있는 책방인 건 좋아하겠죠. 알콩달콩 사랑이 꽃피는 책방입니다. 일주일 뒤 다시 찾은 부부의 책방. 오늘부터 20일간 이곳은 책방이자 미술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점심 준비 다 끝나셨어요? 예, 다 끝났습니다. 위에서 볼 수 있나요? 예, 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가에 빼곡히 진열된 정은혜 작가의 작품들. 그녀는 수천 명의 캐리커처를 그리며 편견 없이 우리 삶의 모습 그대로를 그림 속에 담아냈습니다. 최근에 은혜 씨의 포옹이라는 그림 에세이집을 내셨어요. 대 두세 페이지를 보는 순간 아 이거는 꼭 전시를 해야 된다. 되게 단순한 선이지만 다정한 시선을 느낄 수 있어서 요즘 위로가 많이 필요한 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따뜻한 위로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책을 보러 왔다가 미술 전시까지 감상하게 된 손님들. 이런 뜻밖의 즐거움 어떠신가요? 분위기가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들 사이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게 이것도 보니까 내용도 되게 좋고 되게 이색적인 경험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림 보시고 위로 많이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가져가신 책은 잘 보고 있어요? 네, 잘 보고 있어요. 많이 읽었어요? 아직 많이 읽지 못했지만 잘 보고 있어요. 누구예요, 이 친구는? 아, 이 친구는 저희 그 미미책 선물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친구예요. 저희 책방에서 책을 한 권 가져갔었거든요. 무슨 책 갖고 갔었어요? 제가 가져왔던 책 이름이 뭐였죠? 누구의 슈퍼를 만드시나요? 책을 안 봤구나. 볼 거예요. 학생이라고 꼭 참고서만 사야 하나요? 입시나 교육 과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독서를 즐기고 싶은 마음들. 여기 책만큼은 편하게 읽으렴. 일단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시험 공부하느라고 책을 읽을 기회가 많이 없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나마 책을 볼 수 있을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동네 책방들이 다 각 지역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고민하면서 상생해 나가야 책방이 오래오래 미래 세대에도 이런 종이책이 있었다라는 걸 전달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르고 스마트한 세상이지만 그럴수록 잠시 내려놓고 사색할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 내 손으로 직접 책을 만지고 종이의 촉감을 느끼는 곳. 부부가 꿈꾸는 동네 서점은 그런 곳입니다. 주한우 유명한 거 알고 있어? 품질 좋기로 전국에 소문났어. 올해는 특히 경사났어. 전국에서 제가 최고 높습니다. 그 영광의 주인공들 지금 바로 만나보소. 영남 알프스 자락 아래 공기 좋고 물 맑은 이 두 서면에서 올해 최고의 소가 나왔다는 소문 들으셨나요? 그 소를 키운 주인공 바로 이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우 능력 평가 대회 대통령상에 빛나는 김태호 명인. 여기에 요 칸에서 이제 세 마리가 같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가 이제 골라서 나간 게 이번에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전국의 내로라 하는 소들 중에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8,177만 원. 네, 둘이서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신랑이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되게 자랑스럽고 멋있었어요.
예, 역대 최연소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상은 뭐 흔한 얘기로 하늘이 내린다 이런 걸 정도로 사실은 받기는 사실은 힘든데 저는 사실은 좀 많이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았고 소가 또 잘 커졌고 뭐 제가 잘했는 것보다는 뭐 거의 90%는 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른 사람 손 빌리지 않고 스스로 깨우치며 얻어낸 결과물입니다. 비결은 뭡니까? 아, 다들 그걸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비결은 철저한 혈통, 철저한 이제 계획 교배. 네, 저는 다 제가 자가 수정부터 출하까지 전부 다 제 손입니다. 얘가 이제 32938이라는 기표번호 달린 애가 엄마고요. 그다음에 저 뒤쪽에 저기 서 있는 애가 할머니입니다. 지금 14살 정도 됐습니다. 이제 할머니 손은 제가 사왔고 거의 전 과정을 저는 뭐 다 제 손으로 다 하는 걸로.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손은 주인 발자죽 소리를 듣고 큰다. 이제 그만큼 축사에 자주 오고 그만큼 애정을 쏟아야지 소가 잘 된다. 그 말은 저는 100% 동감합니다. 뭐 그만큼 소한테 신경을 쓴다는 거니까요. 뭐 어차피 뭐 보리밥 뜨거니까 뭐 잉어 못 낳는다 아닙니까? 뿌린 만큼 거둔다는 마음으로 정면 승부를 선택했지만 사실 소와 전혀 친분이 없었다는데요. 저희 집안 자체가 다 그쪽. 제 동생은 또 서양화 전공했고 이제 조각가를 나와서 집사람도 조각 전공이고 하니까 이제 시골에 와서 조용한 시골에서 뭐 이제 작업하면서 먹고 살 생각을 했죠. 조금이라도 살림이 좀 나아지려나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소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처음에는 세 마리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 현재 160마리 정도 되고요. 그저 많은 거 바라지 않고 소 한 마리 한 마리 정성껏 살피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예요. 도망도 안 가요. 이제 드시라기 키우셨네요. 예, 그렇죠. 겨울에 나와서 야야야야야야 됐다 고마해라 코 나오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초보 축산인에게 건넨 전통의 한우면과 울주 축산 선배들의 도움도 단단히 한몫했습니다. 1982년도부터 사실은 이 울주군 상북면에 한우 계량 단지가 조성이 됐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어느 정도 저희 지역의 농가들이 계속 자발적으로 계량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 계량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축산 선배님들이 먼저 뭐 계량의 기초석을 탄탄하게 다져놨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계량이 쉽고 또 우수한 고급육이 많이 나오고 전국 어디 내놔도 울산 소마이 좋은 소 없습니다. 울주 한우 농가 선배들의 노하우와 영남 알프스라는 천혜의 환경 위에 김태호 명인이 부지런히 쌓아올린 하루들. 예술에 정답이 없는 것처럼 조금 달라도 자신만의 방식을 만들어갔기에 이런 영광이 찾아온 거 아닐까요? 울주 한우가 명품인 이유, 이번엔 말로만 듣던 한우 농가 선배님을 찾아왔는데 여긴 삽질부터 남다릅니다. 축사를 진두지휘하는 카리스마. 울주 한우 계량의 선구자로 통하는데요. 유일무이 한우 계량 명인 2회 수상도 모자라 대한민국 최고 농업기술 명인까지 접수한 이규찬 명인입니다. 저희 농장에는 사람이 소를 구경하는 게 아니고 소가 사람을 구경합니다. 그만큼 소한테 편안하게 쾌적하게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겁니다. 하루 일과가 소하고 같이 저는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뭐 아무리 일이 없어도 저는 항상 소하고 같이. 소와 동고동락한 30년의 세월, 오늘의 평온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30년 동안 제가 기록을 해왔습니다. 기록하면서 일일이 꼼꼼하게 제가 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해요.
이건 제가 그 특허를 특허를 낸 거고. 전국에서 울산 한우가 최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데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명예만의 비결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소먹입니다. 소먹인데 보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얼마나 소한테 좋으면 보약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건 버섯베이지. 이건 식품부산물. 맥주박, 맥주 찌꺼기라 그러죠. 네.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어요. 경제적 손실도 많았고 또 소가 죽어나가는 것도 있었고 질병도 있었고 그 여러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갖고 결국은 제가 6년 만에 제가 특허를 냈어요. 품질 좋은 한우를 생산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타 농가나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손가락질 했어요. 소값도 좋고 사료값도 싼데 왜 저런 그 무모한 짓을 했느냐. 하지만 두고 보자. 언젠가는 이거를 최고 사료를 만들 것이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이번엔 또 무슨 사료인가요? 비타민이요. 소들이 비타민을 먹는 사람도 인삼이 좋다고 인삼 하나만 못 살잖아요. 소 역시 마찬가지로 영양 밸런스를 맞춰줘야 고금죽이 나오고 소가 건강해집니다. 소에게 뭐가 좋은지 끊임없이 관찰하고 모두가 반대하는데도 자신만의 사료를 만드는 건 오래 살아남는 농가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모든 게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전부 다 제 손으로 다 꾸며놨어요. 이거는요. 그리고 뭐 이런 축대나 이런 다리든가. 소가 건강하게 자랄 수만 있다면 울산 지역 해썹 1호에 걸맞는 청결은 기본이고 클래식까지 즐거운 농장 상낙헌에 이보다 더 어울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미네랄이 미네랄. 그래서 그 영양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요거는 그 블록이라 합니다. 블록. 그래서 요걸 주고 있습니다. 투뿔이 전국의 평균이 약 한 24% 돼요. 전국에서. 하지만 저희 농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최고 높아요. 93% 됩니다. 이것도 조금 높지요. 소에게도 아낌없이 주지만 한 해에 100번 이상 농장을 개방할 만큼 자신이 얻은 기술을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나눕니다.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영원한 거는. 제가 아는 노하우를 그 청년 후계자들이나 아니면 타 농가들이나 모든 걸 같이 공유해야지 저가 성적이 잘 나온다고 저만 갖고 있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모든 게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까. 소처럼 우직하게 한우물만 파고 또 판 한우 명인들. 이분들의 부지런한 하루하루가 있어 지금의 울주한우가 있는 게 아닐까요? 울주한우 많이 사랑해 주세요. 다음은 경남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지역의 소문난 빵집을 둘러보는 걸 빵지순례라고 하죠. 양산 빵지순례의 필수 코스인 특별한 빵집이 있다고 하는데요. 클래식한 팥빵에서부터 다채로운 구움 과자까지 양산 시민이 사랑하는 그 빵집 지금 만나보시죠. 물금에는 맛있는 어탕집이 많은데요. 한 그릇 먹으면 든든하고 힘이 불끈 솟습니다. 많이 오세요. 네, 양산에 국산 팥으로 만든 맛있는 팥빵집이 있습니다.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특별한 맛인 것 같아요. 팥빵집 추천합니다. 너무 예쁘고 색감도 좋고 거기에 맛도 너무 달지도 않고 느끼하지도 않고 담백한 빵맛 때문에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연히 지나가는데 너무 맛있게 보여서 들어간 게 아직까지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한 24, 5년 전부터 다닌 빵집이었는데
가장 건강하고 맛있는 빵, 그리고 아직까지 그 맛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다닙니다. 안녕하십니까. 40년간 빵을 만들고 있는 김현우입니다. 제가 처음에 빵에 입문하면서부터 제일 처음에 사용했던 그 레시피북입니다. 오랫동안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고, 그럴 때 보면 뭐 이런 거 한번 쳐다보고 그러면 다시 힘을 내서 또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생활이 불편하시지 어려운 분들한테 이제 기부를 해서 저희가 또 도와드리는 형태입니다. 양산점만 뿐만 아니라 본점에서도 같이 기부를 해주시는데 많은 빵을 주셔서 저희가 좀 더 많은 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고 또 다양하게 많이 주셔서 저희가 감사하게 또 오랫동안 또 그 기부를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10여 년 전부터 드림스타트에는 제가 기부를 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케이크를 좀 후원해달라고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흔쾌히 뭐 그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해가지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아는 선배의 권유로 선배가 먼저 빵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따라갔다가 그 빵 만드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길로 바로 입문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천연 발효실입니다. 나무로 돼가지고 자연 발효를 시켜서 빵을 만듭니다. 그래 빵의 풍미가 좋고 향이 좋습니다. 저희 집은 좀 아마 빵 종류보다는 과자 종류가 더 많을 겁니다. 저희도 똑같이 그냥 일반 제과점처럼 계속 운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일본도 가보고 프랑스도 가보고 해외 견학을 갔다 와가지고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우리도 과자를 좀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구운 과자 종류도 늘리고 케이크 종류도 늘리고 해서 조금 일반 과자점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네. 2000년대 초반에는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많이 생길 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차별화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도 전문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이 구운 과자 종류를 많이 했는데 소비자들이 이제 이런 제품들을 이제 그때 이제 처음 접해보고 그러니까 막 반응이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지금까지도 지금 꾸준히 매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연수를 한번 갔는데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케이크들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히로시마 과자점에 연수도 갔고 또 뭐 프랑스 초콜릿 학교도 다녀오고 독일 빵 학교도 다녀오고 이러면서 이제 기술이 많이 늘었죠 제가. 그래서 그리고 또 매년 외국 셰프를 초청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합니다. 또. 이건 좀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거 계속 만들어야 될 건데 빼빼로 하고 수능까지 이거 계속 나가거든. 스톨렌 하는 거야? 저희가 초청도 하고 연수도 가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한 2, 3년 못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다음 주에 또 일본 셰프가 옵니다. 저희 집에. 그래가지고 초청해가지고 같이 기술 교류를 합니다. 어떤 종류
빵을 좋아하시나요? 담백한 거요. 담백한 뭐 이렇게 치아버터 종류도 되게 담백하고 종류도 되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다이어트에 관심도 많으시고 뭐 소화 잘 되는 빵, 뭐 비건 빵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시니까 치아바타나 깐빠니로 많이 찾으시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빵은 뭐 무조건 달달하다 뭐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뭐 단과자 종류, 뭐 슈크림, 단팥빵 뭐 이런 종류가 많이 나갔다면은 요즘은 좀 하드 계열 빵이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커피 두 잔이랑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크림치즈 라인을 다 좋아해서 크림치즈 들어간 건 다 먹고 있거든요. 너무 느끼하지 않고 담백한 깔끔한 크림치즈 맛에 매번 올 때마다 크림치즈 든 빵은 항상 먹고 있어요. 네,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자주 찾고 있습니다. 디저트가 많아서 커피랑 즐길 수 있어서 다 좋아요. 가게를 시작했을 때는 17평부터 시작을 했어요. 17평에서 아내하고 둘이서 이제 장사를 하다가 작은 동네에서 조그만 정말 동네 빵집처럼 하다가 이제 짜츰짜츰 이제 자리를 잡아갔죠. 오늘날에 우리가 있기까지 당신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주고 옆에서 묵묵히 따라주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늘 한결같이 해왔던 모습으로 앞으로는 더 노력하고 연구해가지고 더 좋은 빵을 만들고 더 좋은 과자를 만들도록 노력해서 앞으로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가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닷가를 걷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표정이 왜 이런 거죠? 추워요? 아, 외로운가? 아니면 배가 고픈가요? 가을을 제대로 타는 이 남자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볼까요? 아, 추워. 이렇게 가을날에 바람이 불어오면 왠지 모르게 우울해지고 기력도 쭉쭉 빠진다 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이럴 때일수록 몸과 마음에 기력 충전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남해안의 싱싱한 해산물로 에너지 충전 제대로 해드리죠. 지금부터 나를 따르러! 그를 따라가 보니 역시나 싱싱한 바다가 펼쳐집니다. 남해 바다를 입안에 통째로 넣는 것만큼 행복한 순간은 없겠죠. 가을의 맛, 바다의 맛, 푸짐한 해물밥상 같이 드시죠. 모름지기 맛집은 골목에 숨어 있는 거 아시죠? 맛의 고수를 찾아서 양성화가 간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아 여기 오면은 네. 가을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네. 정확하게 찾아온 거 맞나요? 맞아요. 우와! 가을엔 낙지죠. 아, 낙지. 야, 진짜 진지하다. 네. 와, 이 가을에 우리가 낙지 좋다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가을에 낙지가 좋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가을 낙지는 네. 식재료 중에 최고로 꼽힙니다. 아, 가을 하게 되면 맛이 차오르는구나. 네, 맞아요. 야, 이렇게 맛이 차오르는 낙지를 가지고 맛있는 낙지 요리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벌써부터 기운이 나네요. 낙지에 미안하다. 이야, 힘들다. 올라온다. 기운이 펄펄 살아있는 가을 낙지로 맛있는 밥상 차려볼까요? 각종 채소를 풍성하게 썰어넣고 탱글탱글 영롱한 낙지를 듬뿍 넣어줍니다. 알싸한 고춧가루 샤워 후엔 비법 양념 투하. 빛깔부터 예술이죠. 매콤 새콤 달콤 낙지 초무침 대령합니다.
이번엔 산낙지 탕탕입니다. 여리여리한 낙지를 먹기 좋게 잘라주고 선홍빛이 아름다운 한우 우둔살과 합체. 땅과 바다의 지존이 만났으니 고급스러운 맛의 파라다이스가 펼쳐집니다. 싱싱한 낙지와 고수의 손맛이 어우러져 풍성한 가을 밥상이 차려졌네요. 낙지로 한상을 맞이하겠습니다. 야! 아니 그냥 낙지 요리는 뭔가 네. 보고만 있어도 기운이 나는 그 약간 마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낙지 요리가 쫙 나와 있는데 일단은 낙지 네. 탕탕이. 네, 한우 낙지 탕탕이요. 네, 있고요. 이쪽은 지금 낙지 초무침입니다. 초무침. 네. 초무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수 쪽은 막걸리 식초가 많이 들어가죠. 근데 나는 안 아, 사장님 안 드시나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초무침은 막걸리 식초인데. 그건 서대의 무침 아닐까요? 리포터 경력으로서 네. 제가 자존심이 네. 상하네요. 그리고 옆에 네. 보시면 지금 여기가 이제 연포탕이에요. 네. 연포탕 같은 경우는 사실 집에서 제가 맛있게 좀 끓여보고 싶었는데 네. 아무리 집에서 끓여봐도 이 시원한 국물의 맛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여기에는 총 시원한 맛을 내는 재료가 12가지 정도 들어갑니다. 저는 또 특별히 들어가는 재료 3가지가 있거든요. 비법 네. 재료가. 아. 네, 일단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원한 맛이 아마 남다르실 거예요. 자, 네.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네. 먹어줘야죠. 네, 그렇죠. 이 요리는 한우 낙지 탕탕이라는 요리인데요. 네. 한우 우둔살과 살아있는 낙지를 탕탕해서 만든 거예요. 먼저 이 곱창김인데요. 드실 네. 때 곱창김 하나하고 소고기하고 좋지. 낙지 올려주시고 네. 상큼하게 배에 두 점 올려주시고요. 마무리로 특히 여수에는 돌게장이 유명하잖아요. 네. 저희 집 소스는 돌게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돌게장 네. 소스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아, 신기하네. 네. 간장 소스도 이걸 올려요? 네, 맞습니다. 진짜 근데 이렇게 김 싸서 먹는 거 처음 봐가지고. 그렇죠. 와, 이 조합 정말 신기한데요? 도대체 어떤 맛인지 말 좀 해보세요. 정말 쫄깃쫄깃하고 그렇죠. 김을 싸서 먹으니까 겉에서 그 곱창 김의 그 향은 딱 그리 살아있는데 안에서 딱 터지는 그 한우와 낙지의 조합이 간장과 함께 어우러져가지고 어우 기운이 나는 이유가 있네. 네네. 본격적인 먹방 스타트. 일단 야들야들한 낙지가 통째로 들어간 연포탕 국물로 반전까지 따뜻하게 적셔주고요. 매콤 새콤한 낙지 초무침은 밥과 만나야죠. 윤기 나는 비빔밥 한 입 먹으면 미간이 절로 반응합니다. 먹어도 먹어도 또 먹고 싶어지는 낙지의 마법. 빠져든다 빠져들어. 사장님 덕분에 오늘 진짜로 네. 낙지로 네. 제대로 보양을 하고 기운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끝낼 수는 없겠죠. 여러분 또 다른 바다 요리로 기운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야심찬 각오와 함께 찾아간 곳에선 어떤 맛이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집의 주인공은 바로 피고막입니다. 오동통통 살이 오른 피고막은 벌교의 청정한 뻘이 되어줬답니다. 비법 양념 아낌없이 넣어주고 각종 채소와 컬래버레이션을 해주면 바다의 향기가 고스란히 담긴 피꼬막 덮밥이 완성됩니다. 와, 비주얼 진짜 영롱하죠? 이 집에만 있는 특별 메뉴 피꼬막 국수도 맛봐야겠죠? 탱글탱글하게 삶은 면발에 피꼬막 무침을 듬뿍 올려주면 세상의 모든 맛이 한 그릇에 담긴 피꼬막 국수가 먹음직스러운 자태를 뽐냅니다.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피꼬막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영양의 보고인데요. 피를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답니다. 여수를 대표하는 맛 게장이 줄줄이 따라오고 달큰한 꽃게탕까지 나오는 집 보셨나요? 와, 이 세상 푸짐함이 아니죠? 벌써 뭐 인근인 수라상 부럽지가 않습니다. 야, 이거 뭐 꼬막 3종 세트부터 시작을 해서 뭐 간장게장 양념게장까지 게장부터 꼬막까지 아주 그냥 구침이 들어갑니다. 푸짐한 해물 밥상을 받았으니 2차 먹방 스타트! 입안 가득 바다의 향이 감도는 피꼬막은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영양 또한 가득 채워진답니다.
살이 진짜 쫄깃쫄깃해요. 이게 딱 계절적으로 딱 지금 맛있을 때입니다. 꼬막이 지금 살이 올라가지고 아 쫄깃쫄깃. 피꼬막과 탄수화물이 사이좋게 어우러진 피꼬막 덮밥.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맛이 맞고요. 피꼬막 비빔국수의 맛은 또 어떨까요? 쫄깃쫄깃한 꼬막, 탱글탱글한 면발이 어우러지면 먹고 또 먹어도 지치지 않는 먹방계의 지존으로 등극합니다. 와, 화려한 면치기 기술과 함께 비빔국수 한 그릇이 뚝딱 사라졌네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요리들 어떻게 보시면서 남이 안에 에너지들 어디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기운 차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요리 꼭 맛봐서 힘 불끈 나는 가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먹으러 오세요. 맛있어. 우리는 바다를 사랑하는 민족. 풍요로운 바다가 내주는 건강한 먹거리와 함께라면 세찬 바람도 매서운 추위도 두렵지 않겠죠? 푸짐한 해물밥상 드시고 건강하세요. 원주에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사계절에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명품 숲길이 있습니다. 바로 치악산 둘레길. 전국 곳곳에 둘레길이 많다지만 치악산 둘레길만의 특별함이 있는데요. 바로 쉬엄쉬엄 치악산 산허리를 둘러 전구간이 숲길로 조성되어 있다는 점. 건강과 힐링 모두 챙길 수 있는 치악산 둘레길로 함께 떠나봅니다. 혜수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야, 아이 가을이잖아요, 혜수님. 네, 그리고 그렇죠. 벌써부터 이렇게 낙엽이 떨어져 있는 게 낙엽 밟는 소리도 참 예쁜 계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오늘 저랑 함께 걸어주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걷는 거 진짜 싫어가지고 정말 어젯밤부터 이거 진짜 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했는데 오늘 걷는 게 되게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어떤 길이에요? 아 이제 치악산 그러면 전국에서도 네. 악소리 나는 산으로 유명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2019년에 1코스 개장할 때 왜 이 목표를 잡았느냐면 치악산을 가고 싶은데 힘든 길은 못 가고 맞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산의 모든 가진 장점은 누리되 힘들지 않게 애둘러서 가는 길 그것이 바로 치악산 둘레길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모든 걱정을 다 버려버리고 한번 걸어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가시죠. 네. 오늘 걸어볼 곳은 아늑한 산중사찰 국형사에서 시작해 치악산 관음사를 지나는 제1코스 꽃밭머리길 둘레길입니다. 자, 이곳이 네.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가. 아, 여기가요? 선생님? 네. 오! 여기는 이야기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요? 네. 일단은 선생님 제가 맞춰볼게요. 네. 갈래길이 지금 세 군데잖아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어느 코스로 갈지 고민하는 길이다. 아, 정답. 정답인데 그만큼 이곳이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1코스를 진행하는 방향 중에 여기는 원점이기 할 수 있는 네. 솔바람 숲길이라고 무장의 길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좀 다소 불편하신 분들도 와서 네. 걷고 돌아갈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곳이 이곳이고 태조의 아들이 이제 정종이지 않습니까? 정종의 둘째 딸이 희희공주가 폐병이 들어요. 아무리 그 뭐 의의를 시켜도 안 돼서 이곳으로 보내게 되죠. 여기서 백일 기도를 하고 나았다. 그런데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샘물을 먹었는데 그 샘물터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저기 보면. 희희공주의 폐병이 나을 정도로 공기가 맑은 치악산 자락. 생명의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봅니다. 공기 좋고 물 맑은 치악산 둘레길. 자, 계속해서 한번 걸어볼게요. 치악산 둘레길이 들려주는 옛 이야기를 벗삼아 산 너머 굽이굽이 퍽 다채로운 풍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어느덧 반 정도 걸어온 길 구슬땀을 흘린 후 즐기는 음료 한 잔에 휴식은 덤입니다. 야! 야! 여기 쓰레기통 없나?
뭐 비닐을 가져오라고 혹시? 어? 아, 가져오셨어요? 맞아. 아니, 선생님께서 챙겨오라고 해가지고 빵빵 입고 있었네. 비닐 봉지. 아, 그러면 네. 여기에 담으면 됩니다. 아. 여기에 이제 내가 가져온 쓰레기는 내가 뒤에 가져가기 하고. 치악산 둘레길을 걸으며 플로깅 참여도 해봤는데요. 환경도 지키고 체력도 키우는 플로깅으로 비닐봉지 하나 들고 둘레길을 환하게 밝혀봅니다. 내가 가지고 온 쓰레기 절대 그냥 버려서는 안 되겠죠. 역사도 듣고 쓰레기도 치우고 더욱 상쾌해진 마음으로 제1코스의 목적지 관음사로 향했는데요. 야, 이 가을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걷는 거 좋으셔가지고 나오셨잖아요. 평소에 걷는 거 좀 좋아하세요? 아주 좋아합니다, 저. 예. 아니, 근데 수많은 이 걷는 길 중에서 오늘 치악산 둘레길 걸어보셨는데 이 길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이런 거 있으실 것 같아요. 아주 그 뭐야 둘레길을 잘 조성을 해서 네. 우리 같이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아주 힐링이 됩니다. 아~ 네. 친구들이랑 놀러 왔는데 네. 다행히도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이 산세가 아름답고 네. 이 걸음걸이도 평탄하면서 아주 지리산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 지리산이. 아 그래서 엔진 났다. 아우 지리산 이겁니다. 아주 끝내줘요. 오늘 마무리는 어떤 코스로 마무리하실 거예요? 산이 끝나고? 아, 우리 내려가가지고 응. 아까 오면서 우리가 두부전골을 먹었는데 지리산 두부전골, 지리산 두부전골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야기 따라 도착한 관음사. 자, 여기는 이제 절이 창건된 지는 한 50년 조금 넘었는데 오늘 사실 저희가 이 관음사에 도착하기 위해서 한 2시간 정도를 지금 쉼없이 달려온 거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네. 근데 우선 여기 도착을 하니까 선생님 방금 이제 국보급에 이제 무언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저는 이 사찰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 치악산의 경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치악산 중턱에 위치한 관음사는 10세기 창건된 천년 고찰인데요. 역사와 전통을 품은 이곳에서 둘레길 인증 스탬프도 빼놓을 수 없겠죠. 사찰한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의 안정까지 누려보는데요. 자, 여기가 우와. 대영주를 좀. 아. 야. 그 이 영주 앞에서 이 장관이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와, 진짜 볼 때마다 놀라운데요. 이게 최소한 60kg가 돼요. 그러니까 아마 리포터님보다 다 무겁죠.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큰 108대 염주를 비롯해 관음사 곳곳을 여유롭게 둘러보는데요. 관광 해설사님과 함께하는 치악산 둘레길. 옛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야, 선생님 그러면은 저희 어쨌든 점심시간이 이제 지나갔잖아요. 아, 그러네요. 제가 또 김밥을 싸왔거든요. 직접? 아니요. 네, 저희 김밥 먹고 갈까요? 예, 네. 그러시죠. 네. 산에서 즐기는 김밥이 더 꿀맛인 거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매주 주말에는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저는 다음 주에도 한번 그러면은 오늘 걸었던 코스 말고 또 다른 코스를 한번 걸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 예. 그렇죠. 지금 현재 11개 코스 중에서 1-1, 그 1-2, 그다음 3코스, 11코스 네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 일요일 그럼 최소한 네 번은 각각 다른 길을 가실 수가 있죠. 아,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저와 함께 어떤 코스에서 만나실까요? 혹시 치악산 둘레길을 걷고 싶다면 저를 본다면 꼭 인사해 주세요. 자, 선생님도 동행해 주실 거죠? 네. 네. 다음 주 주말에 만나요. 한국의 3대 악산 중에 하나인 치악산을 쉬엄쉬엄 오를 수 있도록 조성한 치악산 둘레길. 그 길 위에 새겨진 옛 이야기 따라 자연의 선물이 만끽해보면 어떨까요? 강원도 원주의 명품 숲길, 치악산 둘레길을 걸어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늦가을 경치 속에 인문학을 따라 걷는 길,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질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